연애 기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거의 20년을 함께 그렇죠. 하고 계세요. 예, 예, 예. 예. 어때요? 여전히 좀 설레요? 뭐 설 이런 거 빨리 얘기해. 끝났어. 아유 설레. 이미 끝났어. 아유 설레겠는데. 자 지금 우리 동엽이 형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죠? 16년이요. 16년인데 형수님 요즘 집에서 보면 설레요? 설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뽀뽀를 이제 안 하려고요. 뽀뽀하고 나오려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각을 하게 돼. 그래서 예. 네. 이 정도로 여기까지입니다.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내분과 다시 결혼한다. 제가 이걸 와이프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. 예. 오, 얘기를 했어요.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다. 당신 때문이 아니라 아 나는 끝이 태어나고 싶지 않다. 어떻게 저희도 쉴드를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와이프를 피해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대하지 마라. 나는 태어나지 않을 거다. 뭐 이렇게 이미 거의 그동안 뭐 또 얘기하자. 그동안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아. 좀 재밌게 질문 드렸는데 아유, 입 아파. 거의 오늘은 잡혀. 아 이제 생각 좀 나네. 다시 태어난다면 네. 다시 태어난다면 아 와이프랑 결혼해서 다시.